뭐야 이게? 너무 독할 수 있어? 빨리 빨리. 위에서. 위에서. 어, 그렇지. 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죠. 야, 생겼어? 어? 야, 원 위에 점에서의 접선이 나오지. 원 위에 점. 원 위에 점. 원 위에 점. 원 위에 점. 오케이, 우리 민지가 해주고. 민지야. 자, 여기 위에. 여기 위에. 마이너스 2,4가 있대. 진짜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넣어보잖아? 그럼 20 나오네. 그럼 원 위에 점이야. 그때 접선의 강도씨 불러, 민지야. 어, 4와 있는! 1, 2, 10. 어, 그래, 20. 그렇지. 어, 평소에 욕수까지 나올 뻔 했어, 그치? 끝났네. 준식아, 얘 무슨 형? 일반형. 그치, 일반형. 근데 요, 이렇게 바꾸래. 얘 무슨 형? 존나 싫어, 맞지? 표준 바꿀 수 있지? 못 바꾸면 산소 5분 동안, 맞지? 나 바꿔, 빨리. 아무 사세요. 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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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2분의 1. 아, 아깝다, 아깝다. 2분의 1. 2분의 1, 그치? 2분의 1? X. X,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5. 그렇지. 찌려버렸어. 찌려버렸어. 그렇지. 소다 불러. 정말 A를 못 받는 거야. A가 몇이야? 아, 2분의 1. B는? 아, 그럼 2분의 10. 그렇지, 2분의 10. 그렇지. 오, 봐봐. 지상이가 기다리고 있잖아, 자기 차례를. 다음에 너 시킬게. 이렇게 쫓겨서 기다리고 있어, 너의 차례를. 자, 넘어가세요. 네. 쉬워, 안 쉬워? 쉬워. 존나 쉽지만 쉽지. 네. 저기 나왔으면 좋겠지. 네. 그 나온다니까, 여기. 셋 중에 한 개 나온다니까. 야, 계속 좋으면 셋 중에 두 개 나올 수도 있어. 개꿀 아니야? 제발 네.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와 진짜 제발 나와주세요. 야, 율천은 희망이다. 알겠지? 율천은 희망 있어. 나올 수도 있어. 숙제? 아, 숙제 나올 수 있어. 장? 장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 내 나 페이지 나올 수 있어. 아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남들 당황시잖아. 그럼 안 돼. 자, 그러면은 혹시 좋댔어. 이거 어떡하니? 진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와. 야, 잘 생각해보자. 잘 생각해보자. 자 이제 머리 굴려보는 거야. 자, 첫 번째 독해. 근데 하은이가 독해 전문이니까. 하은아, 밑줄 어떠실까? 오, 그렇지. 오케이, 여기, 여기, 이거. 이거 봤으면 이제 방정식 못 만들면은 어, 숨 쉬지 마. 숨 쉬지 마. 나무한테 미안한 거야. 자, 그럼 이거 1번 독해 바로 할게. 자, 우리 용현이가 식 만들 거야. 용현아. 4X. 와, 4X. 그리고 3은 5X. 그렇지, 어. 그렇지, 오케이. 자,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했어. 자, 두 번째 거 할게. 두 번째, 와, 벌써 잔인무도 하다. 쟤는 나 어떤 줄 쳐야 돼? 중심이, 어, 중심과 5인, 원에. 어. 뭐 해줘? 5? 어, 원, 5. 5와 집할 때. 하, 진짜, 진짜 좆됐어, 진짜. 좆됐어, 얘들 어떡하지? 야, 직선이 원이랑 접한대. 아, 접한다는 거 어떻다는 거야? 빨리 접한다는 건 예? 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접하는 게 어 하시라 말고 대입하면 접한다는 게 뭔 뜻이지? 애들 한 군데서 만난다는 거 아니야? 네. 야 접한다는 게 뭐 하라고 그랬어 일단 제발 어? 그래요 그래 그래 박수 이야 야 니가 제일 낫다 맞지? 내가 제일 낫다 해보시 하은아 재규나! 올라갈 생각 하지 마. 아니, 그리는 다음에 거... 용의 차례 알겠지. 올라갈 생각 하지 마. 하, 저 잘해보자, 알겠지. 잘해보자. 잘해보자. 주제 잘해보자, 알겠지? 응. 맞아. 그릴게, 자, 그려. 이거 2번 봤어. 그려야 돼. 아, 접하면 저걸 그려. 이런 거 좀 그려. 접하면 그려. 그려. 그려, 아니, 그려. 너무 많이 써먹었나? 자, 그릴게. 대충 그릴까 한번? 대충 그리자 원 대충 그릴게 아이고 3학년 어린이상 출신 어린이 말고 동상 출신 어린이집만 아 접한다 그랬나? 하은아 접한다는 건 몇 군데서 만난다고? 한번 대충 그릴게 그러면 띠부리 빡 이걸
논문 표절. 논문 표절 해버렸어. 자, 한 군데서 만났지? 자, 한 군데서 만났어? 자, 자, 이 새끼는 뭐야? 자, 4X 플러스 3Y는 25, 그렇지? 그리고 얘 원의 중심이 5,5, 그렇지? 자, 물어볼게. A인지? 네? 여기까지 그렸어. 뭐 하고 싶어? 네? 여기까지 그렸어.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을 거야? 뭐 하고 싶을 거야? 거기? 뒤? 그러니까 일단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돼? 일단 뭐? 하려면 일단 견디고 반지를! 그러니까! 뭐 하냐고? 야, 뭐 하고 싶지 않아? 봐. 진짜 뭐 하고 싶지 않아? 몰려. 뭐 하고 싶지 않아? 봐봐, 그림 봐봐. 그림 뭔가 답답하게 생기지 않았어? 아, 자연스러워? 괜찮아. 재근아, 뭐 하고 싶잖아. 저요? 어, 뭐 하고 싶잖아, 빨리! 뭐. 이렇게. 어디랑 어디? 5,5랑. 어! 저 동그란. 어, 얘랑. 이어요. 그렇지, 이어야지, 그렇지. 이거, 그려야지, 무조건 그려야지, 이거. 맞지, 지단아? 이거 없으니까 왠지 좀 이상하지 않았어? 맞지? 고기를 열심히 먹은 다음에 왠지 이빨이 낀 것 같지 않았어? 없으니까? 자연스러웠지, 너? 여기까지 하니까. 여기까지 하니까 우리 민지가 이거 D를 구할 수 있대. 어? 형은 나 D랑 뭐가 같아? 아리. 그렇죠. 와. 야, D랑 아리 같네. 와, 이렇게까지 내가 D랑 아리 같네. 이야. 지려버렸다. D를 구할까 그러면? 지금 누가 볼까? 우리 주식에서 D 전문이네. 왜? 주식에 올 때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 그만큼 너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야. 자, D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출발. 루트. 루트. 50? 50이 어떻게 나왔어? 아, 준식아. 네?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는 거네. 아, 아니 없어. 맞아. 제곱해서 더하면 몇이야? 25. 그치, 25는 몇이야? 어. 그렇지, 와. 무슨 말이야, 그치? 간지잖아, 그치? 남자는 간지잖아. 오라고 쓰지. 준자. 암살 수 있지? 네. 응, 해봐. 10. 그렇지. 디야. 근데 준이가 디는 뭐라고 했대? 준지. 그렇지. 얼. 그럼 아니 몇이야? 2. 어? 준지가 곧 원에 돌린 거지. 사파이. 좆바. 그렇지. 말한다 진짜. 존나 씨. 존나 쉬워.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맞지? 근데 매우 그 최종적인 핵심. 여기까지 니들 1번까지는 독재할 수 있어. 근데 2번으로 넘어가는 거. 용인이가 존나 간신하게 말했지. 그래요. 그래요. 접할 때, 접할 때도 그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어? 네. 진짜? 네. 그럼 크게만 소리 질러줘. 원장님이 그거 듣고 와야 돼, 그치? 응? 어, 빨리. 아, 대충 크게 나. 좀 크게 소리 질러봐. 그리요. 너 원장님 그거 들으면 화낼걸? 크게 소리 질러봐. 그리요. 그래, 잘했어. 잘했어. 역시, 아, 재훈이 시키면 다 하잖아. 됐잖아, 여러분? 그냥 간단하지, 여러분? 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딱 우리 다문항 정도만 풀 실력 하자고, 맞지? 자, 넘어갈게. 야, 오, 얘들아. 두 문제 남았네, 원자 방정식에. 두 문제 남았어. 축하해요, 여러분. 풀고 시작. 형이 너무 일찍 쉬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학원비가 존나 아까운데요? 그냥 쉬지 알겠지? 줄게. 네. 되지? 어, 왜 쓰고 있었니? 아니요. 이제 쓰고 있었어? 아, 알겠어, 알겠어. 필요 없대. 응. 머릿속에 다 입력했기 때문에 필요 없대. 자, 도깨 포인트. 또 한 시까지. 하나. 도깨 포인트 어디? 접선. 접선. 응. 맞아. 잘 봐. 그럼 원에 접하니까 접선의 방정식이야? 잠깐만. 원에 접하니까 뭐라고? 접선 방정식은 몇 가지 있다고? 세 가지 맞지? 응. 세 가지 다시 불러. 1번 2번 3번 어디서? 1번 뭐가 좋아질 때?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 좋아질 때. 2번은? 그 무슨 공식. 아, 그거 기울기 좋아질 때 뭐구나. 아, 그게 그거였어요? 2번이 원에 원 위에 있을 때 이만 원. 맞아? 네. 세 번째는? 원 저 가운데. 아, 지랄 말고 그게 점을 지날 때. 아, 지랄지 말고 지날 때 원을. 원 밖에 있을 때. 아니,
뭐, 기억나는 게 뭐야? 야, 갑붕어 세 가지 주식 다 까먹었어. 준식아 세 가지 적게 먹는 식으로 기운 어 원과 적혀 있을 때 원이 어, 개설하지 말고 원 아 원 가운데 있을 때 아 원 가운데 있는 게? 원 원 원 원 중심 온더 온더 서클 원 위에 있을 때 그렇지. 오 역시 영어가 편하지? 맞지? 영어가 편하지? 자 이건 지사 이거 영어로 말할 거야. 지사나 예? 이거 영어로 말해봐. 밖에 어 그거 뭐라 그래 영어 모르지. 야 원 밖에 있다 영어로 할 수 있다. 원 밖에 있다 점이 원 밖에 있다 영어 할 수 아니야? 아웃사이드 서클. 오. 야 발음이 되게 신통불인데? 나 아웃사이드 서클 맞는 거 같아.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 이상 만들 수가 없네. 그냥 그거라고 하자. 그거라고 하자. 자 봐봐 1코마 마이너스 1이야. 1코마 마이너스 1. 혹시 원 위에 있을까? 혹시 원 위에 있을까? 한번 넣어볼까? 넣어보자 한번. 어, 1 넣었어? 2의 제곱이니까 4야? 마이너스 1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야? 4 플러스 9가 1인가? 아니지. 원이 위에 있는 점이야?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의 점이야? 원밖에 점이야. 원밖에 점이야? 준식아 어디 점이라고? 원밖에 점일 때 내가 뭐 하라고 그랬어? 방정식 어떻게 만들라고 그랬어? 접세방정식 어떻게 만들라고 그랬어? 용현 원 밖에 점 있을 때 어떻게 만들라고 그랬어? 빨리 불러. M. Y는? 아, Y는? 어. M. X. X.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1 또? 어, X. 아, Y. 어, 아, 지랄 말고. Y는 그냥 넣게, 이렇게. 네. 되겠어? 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지가 원 밖에 있는 점인 거 확인했어? 원 밖에 있는 점인 거 확인했어? 이거 원 밖에 있는 거 확인했어? 하은아 확인했어? 네. 그 접선이라 그랬지? 그럼 저렇게 만들라고. 되겠어? 네. 진짜지? 네. 어, 잠깐. 그 다음에 내 근 두 접선의 길게 할 거 아니야? 좆됐어.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아, 접선 두 개라고? 접선이라고? 뭐 할까? 이제 뭐 할까? 그래. 그리는 거야. 오케이, 나이스. 그리는 거야. 그리자. 자, 원 이렇게 해서. 예쁘게 그리지 마. 대충 그리는 거자. 어, 중심 좀 불러볼까? 지선아, 중심 불러라. 마이너스 1. 그렇지, 반지름은? 그렇지. 응? 1. 아? 1이요, 1. 아, 반지름 1. 오케이. 자, 원 밖에 점이라고 그랬지? 원 밖에 점 이렇게 할게. 자, 원 밖에 점 이렇게 할까, 이게? 자, 1번 가겠어. 됐어. 하나, 네 눈깔로 확인해봐. 여기서 접선 그리면 몇 개 있겠냐? 여기서 원에다가 접선 그릴 거거든? 몇 개 있겠어? 응? 접선 몇 개 있을까? 인제 몇 개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내 접선 그릴 거거든, 여기다가? 한 점에서 만약에 그릴 거야. 몇 개 있을 것 같아? 말 좀 해봐. 두 개 있겠지 뭐. 두 개 있을까? 두 개 있을까? 어떻게? 위에서 한 곳에서 만나야 돼, 이렇게. 하나 또 뭐도 있겠어? 안에. 그래도 안에도 있겠지. 안에 눈깔로 확인해. 몇 개야? 아. 몇 개? 두 개. 두 개. 교육 가면 돼. 교육 가면 돼, 이제. 자, 우리 재근이가 진짜 멋있는 말 했어. 자, 이걸 보고 그리라고 했어. 그리어. 아, 2번이지? 2번? 그리어. 자, 첫 번째 두께는 이거. 원 밖에 점.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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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것 같아. 자, 그렸어. 어, 중, 나는 재근이가 하라는 대로 그렸거든? 시선아. 뭐 하고 싶지 않아? 예. 어디랑 갈 때? 예. 두 개다. 그렇지, 그렇지, 진짜. 또 이 점 이름 뭐야? 오! 이거 이름 뭐야? 중점. 그럴 줄 알았어. 중점이 아니라 그랬지. 에? 그 뭐라 그랬어? 원에. 중심. 중심.
중점은 이제 중점은 이거라니까. 이게 같은 거 길 같은 거. 우리 중점이라고 중점. 어디 뭐라고? 진심. 아 나 10분 후에 다시 물어볼게. 중점으로 할 거죠? 네. 아 그러긴 해봐. 자 그렇게 하겠지? 자 이거 그리라고 그리라고. 자, 그리고 자. 오케이. 오케이. 오! 야!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더니만 뭐 하고 싶어? 하은아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뭐 하고 싶어? 빨리. 또 순진한 표정으로 꼬라보지 말고 빨리. 뭐 하고 싶어? 빨리. 왜요? 왜냐고? 안 떠올라? 괜찮아 우리 에이스 재근이가 있어. 재근아 네. 뭐 하고 싶어? 빨리. 비랑 어. 거리와 단점을 갖다 놓고. 그렇지! 봐봐! 몇 번 나와! 하은아 뭐라고? 걔랑 어. 아리랑 어, 왜 못해? 너 재근이 나보고 오빠란 거지? 알겠지? 재근이 오빠 불러봐. 죽어도 그건 부를 수 없어. 그만 이해해. 그래서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게. 그만 이해하니까. 재근이가 오빠라고 생각해봐. 피할 것 같지? 예? 어? 뭐? 아니요. 알았어. 자, R은 D랑 같아, 맞지? 접선 그렸어. 자, D 한번 구해볼까? 어, 직설 방정식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어? 야, D 구하려면은, 유나, D 구하려면은, 어떻게? 1번. 1번이요, 그렇지, 1번이요. 암산에서 불러. MX. 마이너스 Y. 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어? 마이너스 Y. 그렇지, 이게 몇? 그렇지, 오케이, 굿. 자, 점과 직선사의 거리 공식, 우리 지선이가 출발하겠습니다. 지선아, 일단 R은 나올 것 같은데? 반지는 네가 몇이라고 했어? 1이요. 그렇지, 반지는 1이야, 그렇지? 반지는 1이야. D 구할까? 누구랑 누구야? 누구랑 누구 가지고 D 구해야 돼? 야, 아, 내가 머리에 중심. 어, 중심, 그렇지. 새끼. 어, 중심이야, 또. 또. 노란색? 노란색 직선? 출발. D 구해. M제곱. M제곱. 마이너스 1. 아, 지랄하지 말고. 마이너스 1. 제곱, 그렇지. 제곱해야지. 맞지? 어, 그렇지. 어, 그 다음. 절대값. 마이너스 M. 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 오케이. 그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2N인 거 인정하냐? 맞지? 할 수 있지? 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 콜. 마이너스 2N. 그리고 얘 2 넣었잖아. 네. 마이너스 3인 거 인정해? 됐어? 거의 다 했다. 준식아 MA가 나 방정식이야. 나 이거 풀고 싶어. 뭐 할 거야? 제곱. 오! 개 똑똑해. 오! 그 제곱밖에 내가? 어, 준식아 안 기억할게. 자, M 제곱 플러스 M. 자, 이 제곱하면 되겠죠? 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의 제곱. 네, 대충 뭐. 야, 유나, 너 이거, 너 마이너스 둘 다 풀어서 바꿀 수 있는 거 알아, 몰라? 몰라. 알아요. 멈추지 마. 너 방금 전에 완전히 신세계를 탐험한 콜럼버스의 눈이었어. 너 놓칠 것 같아? 몰랐어. 유나는 이거 몰랐어. 유나는 이거 몰랐어. 자, 연산지식. 연산지식. 자, 노트 뒤에 이거 몰랐던 놈들은 빨리 뒤에 다시 써.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어? 이거 어떻게 몰라? 하트 부 바꿔도 돼. 제곱 안에 있는 거 부 바꿔도 돼.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아져. 부 바꿔도 돼. 부 한꺼번에 바꿔도 돼. 부 한꺼번에 바꿔도 돼. 한꺼번에 바꿔도 돼. 한꺼번에 바꿔도 돼. 부 한꺼번에 바꿔도 돼. 부 한꺼번에 바꿔도 돼. 부 한꺼번에 바꿔도 돼. 부 한꺼번에 바꿔도 돼. 아는 사람들은 아는 돼. 모르는 사람들은 빨리 할 줄 알아야 돼. 물론 안 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이 정도 할 줄 알아야 돼. 진짜 알고 있어서 모르고 있어서. 진짜 알았어 믿을게. 준식아 알고 있어서 뭐라고 했어? 모르고 있어. 그래. 민지 알고 있었어? 민지 알고 있었어? 아니요. 어, 몰랐어. 뭐 했어 너? 네? 뭐 했어? 그동안 뭐 했어? 놀았는데. 아 잘 놀았어? 네. 잘 놀았구나. 어제 힘들어 보이는데? 이제 아직 이제 45분 지났어. 괜찮게 너무 나도 버틸 수 있겠어? 도망가면 빨리 어머니 전화번호 안 보내라.
끝나면 일찍 끝날까? 몇 시? 9시 50분? 그래 9시 50분 9시 야 오늘 원래 오늘 10시 30분까지인데 민지 때문에 9시 50분 끝내주는 거야. 9시. 고마운 줄 알아. 9시 개들 하지 말고. 아니 되는 소리래. 무슨 9시에 끝내. 뭐 땅 파가지고 학원비 나와?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풀겠습니다 이제. 자 양변의 mz곱 플러스 1을 이거 봐볼게요 이제. 봐볼게요 이제 알려줬으니까. 자 그리고 mz곱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하면 mz곱 플러스 1은 전기하니까 4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9가 됩니다. 정리하면요 3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브라보 됐습니다. 됐죠? 이제 다 이거 예쁘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M값 구해가지고 합치면 돼요. M값 구해가지고 합치면 돼요. 그리고 나 이수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이수근 안 돼? 물어봐야지. 알았어, 알았어. 안 시킬게. 진짜 안 시킬게. 아, 너 부담 갖지 마. 아, 진짜. 아, 이거 눈치 봐. 뭐, 수학아, 눈치 보라서? 괜찮아, 우리 하루 시키면 된다니까. 아, M값 합, 되자. M값 합, 되자. 아. 마이너스 4. 별로 잘하는데 와. 야 홍재근, 홍재근 예? 너 뭐해? 아니 안 했어 아직. 응?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아 이거 안 했어? 아 재근아 빨리 적어 M값에 합종 구해봐. M이요? 어 M값에요. 이거요? 그래서 인수분해 인수분해 안 돼가지고 N값 못 하잖아. 야 준식아 너 저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못 구하잖아 M 맞지? 응. 주자도 못 구하잖아 맞지? 용이야 너 거짓 있었어? 없어. 없잖아! 민지야 거짓 있었어. 봐봐 성재보면 마지막 희망이야. 하은이는 알아들었어. 하은이는 그거 좀 공부했나봐. 어, 중간고사 공부했나봐. 알아볼래 빨리만해. 배웠어 이거? 배웠어 엄마. 그만 웃기고 배웠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몰라요. 잘한다. 야 2차 방정식 M 몇 개야? M 몇 개야? 2개. 두 개잖아. 두 개지만 그 두 개 합구하는 거잖아.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야! 이준식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계관, 근계관. 근계관, 근계관. 비로 처먹을 준식아. 근계관, 근계관. 근계관. 두 근의 합 어떻게 구해? 야, 손재건. 네. 두 근의 합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A분의 B.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기억나? 준식아 본 적 있지? 주석가 마이너스 A분의 B 해봐.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4야 정답이. 이렇게 용인아 군기관 들어봤어? 아니, 처음 들어봤어. 군기관 계속하는 게 처음 들어봤어? 들어봤는데 어 들어봤어.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M값이 두 개 있겠지? 그 두 군을 합친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한꺼번에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 원래 이거 안 하잖아? 근데 이거 근의 공식 써야 돼. 그래서 두 개 합쳐야 돼. 또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지 그렇지. 행운을 빌게. 잘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오늘 그림 미친 나 이 새끼 봐봐. 나 지 이번 날 병원 그림 있어. 돌아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지? 어떻게 생각해? 너 지금 뭐?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병원이 왜 그게 병원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너 혼자 살 거야? 너 혼자 입원하기엔 좀 커 보이는데 괜찮겠냐? 같이 입원해 줄까? 나 너 때문에 정신병 걸리겠는데. 빨리 지워 자식아. 아! 손등 치네. 뭐야? 뭐야 뭐야? 손등 친다? 지금 병원 걸려서 작업 보는 거 같아. 지금 숨 안 해도 작업 가도 갈 수 있어. 너 자격 있어. 자,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야, 영민아, 뭐 몇 개 있어? 네. 뭐 몇 개 있어? 두 개. 두 원 있어? 원 5회 접하네. 원 두 개 있는데 원 5회 접하고. 그럼 접수네 방정식이야? 맞아, 현은? 원 5회 접한다 그랬어? 접수네 방정식이야? 접수네 방정식 몇 가지 있어? 세 개. 세 개 맞지? 뭐랑 뭐랑 뭐가 빨간해? 기울기. 기울기. 원 위에 점도. 원 밖에 점 맞아? 잘했어. 뭐 있다고 세 가지? 네, 기울기. 기울기. 원 위에 점. 그렇지, 원 밖에 점. 잘 봐. 이 새끼의 접한 놈이. 얘는 접한 놈이. 이 원 오 프라임 리듬 분할해. 얘 리듬 분할해. 이거 도끼야. 이거 도끼야. 이거 도끼야. 얘 이름 분한데. 얘들아. 어, 뭐 개소리냐고? 자, 이거 있어. 원 이렇게 있어. 자, 이거. 여기 있어. 야. 얘 접하는 직선이 존나 많은 거 아니야? 근데 걔가 얘 넓이를 이등 분한데. 얘들아. 얘 접하는 직선이 얘를 이등 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걔? 얘를 이등 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걔? 이렇게. 아? 지름에서. 아? 뭐라고? 지름에서. 지름에서. 뻗어나가시겠어. 개소리하지 말고. 네. 오! 지름에서 뻗어나가시 비슷한 거 같은데? 야, 얘 접한 직선이 얘를 이등분하려면 중심을. 그렇지! 중심을 뭐하면 돼? 지나면 돼, 그렇지! 대박인데? 용민아, 재능 있다. 오! 그러니까 얘 이등분하려면 이 접한 놈이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이렇게 중심 지나면 이등분 돼. 아, 재근아 알겠어? 네. 아, 그 중심이 뭔데, 재근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야, 용현아. 얘 지난다며. 얘 접선이라며. 네. 이 접선이 공격수 맞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지. 그러면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하은아, 나 이 노란색 접선의 방정식 만들 거거든?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2번? 싫어. 3번? 잘 봐. 그냥 접선의 방정식 만들 거야. 근데 봐봐, 얘가 이걸 지나지? 뭐 지나지? 야, 이거 무슨 점이야? 무슨 점이야? 원 위의 점이야, 원 밖의 점이야? 알아. 얘 입장에서 이 원밖의 점이잖아. 그러니까 원 밖에 점이 있으니까 원 밖에 있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야. 원 밖의 점이야. 하은아, 원 밖의 점이잖아, 맞지? 원 밖의 점 지난다 그랬으니까 3번을 이용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야 된다고 치잖아. 어? 어? 만들어. Y는? Y는. 어. MX. M. 어, X. 플러스 2. 플러스 2, 그렇지. 잘했어. 이렇게 만들려고. 이게 중요하다. 이게 존나 중요하다. 이게 원밖에 점이야. 원밖에 점. 원밖에 점. 이게 원밖에 점이란 말이야. 원밖에 점. 원밖에 점이야. 원밖에 점. 원밖에 점. 그렇구나. 원밖에 점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직선. 이제 이 방정식 완성하래. 방정식 완성하래. 방 구라고 했으니까. M값만 구하면 돼. M값만. M값 구해야 되거든. M값 구해야 되거든? 아, 아파. 씨, 지단이 찔러가지고, 씨, 졸라 아파. 구해줘. 너무 좋아한다. 여기 수준 거 아니야? 나도 토할 것 같은데. 자, 재근아. M값 구해야 되거든? 예. 고기가 이빨에 낀 것 같지 않아? 고기요? 아, 고기 이빨에 낀 것 같지 않아? 먹고 싶지 않아? 예. 아,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야? 어, 먹고 싶어. 1번 영. 아, 지나지 말고. 표준형. 표준형 바꿔. 아, 표준형이 돼. 표준형이 뭐야. 일반형 바꾸는 건 당연한 거고. 뭐 하고 싶어, 빨리. M에 대한 방정식 하나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M 거 빨리면. M이요?
그림 뭐가 이상하잖아. 하나 더? 아, 지랄하지 말. 모르겠어. 용민아. 와우 쇼. 입에 고리 끼는 것 같지 않아? 이봐. 아. 뭘 그릴까? 직선? 아, 개소리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하은아. 뭐 그림 뭐 이상하지 않아? 이제 M값 구해야 되거든? 뭐 하고 싶지 않아? 어디랑 어디? 이제 중점이랑. 그럼 또 중점이라고 한다. 중심. 중심 어디 왼쪽 중심 오른쪽 중심. 왼쪽 오이랑. 직선. 직선에. 접점. 그렇지. 아 그래 이거 그래 지금 네가 맞잖아. 이거 그리잖아 네가. 왜 안 그래 이거? 그래야 된다고 재근아. 대학 가야지. 이거 그러야만 대학 갈 수 있어. 전라도로. 예? 전라도? 아니야 전라도 아니야? 네. 지금 한 꼬라지가 전라도 같은데. 아니 형제 네 오버워치 점수가 올라갔으면 너 전라도에 가까워 지는 거 아니야? 아니 내려가고 있어 요즘. 요즘 내려가고 있어? 네. 오? 그럼 같이 또 점수 내려가겠네. 아니 아, 대학도 내려가겠네. 네. 아 네. 점수가 올라가도 내려가고 점수가 내려가도 내려가. 자 하자. 자 그럼 너 또 방송 되겠지? 지산아 뭐랑 뭐가 같아? 그렇지 D랑 오호호호 야 진짜 이게 생각보다 머리가 좋아. 공부만 하면 돼. 그렇지 공부만 하면 돼. D랑 R이 같아. D랑 R이 같아. 야 지산아 R은 몇 인데? 1. D 할까? 야 지산아 중심 뭐야? 0.8. 그렇지 그럼 이거 뭘로 바꿔야 돼? 뭐야? 어 이거 뭘로 바꿔야 돼? 아, 너 뭘 바꿔야 돼? 빨리 거리에 쓰려면 전개? 아, 그 전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뭘로 바꿔? 빨리 말만 안 해? 아, 마일 넘겨. 아, 그럼 많이 넘겨야지. 여기서 불러 빨리. MX 마이너스 Y 아 플러스 E 그래, 봐봐 잘하잖아. 그래 안 어색했어? 이상했지만 제 기분. 예? 기분 좀 이상했지만 제 냅둬가지고. 예. 그래 알았어. 그건 억지로 답은 정해져 있는데 너 대답만 하게 시킨 거 같지 맞지? 자, D 구하자. D는 우리 누가 전문이야? D는 우리 용인 전문이니까. 용인아. 아, 전문가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출발. 루트. N제곱. 플러스 1. 2N. 절대값 2N. 저쪽 어떤 파라 먹었어? 옆판 거 먹었어? 저쪽 써야 돼, 그치? 됐어? 네. 자, 준식아. 다음 거 네 전문이야. 뭐 할 거야? 제곱. 그렇지, 제곱해서 할게. 4m제곱은 넘기니까 m제곱 플러스 1. 그래서 3m제곱은 1. 그래서 m제곱은 3분의 1. 따라서 m은 뿔마 3분의 루트 3. 끝났다! m값 구했다! m값 구했으니까 지산아 m값 이제 뭐 할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여기 맞아? 맞아? 아, 그래서 정답은 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X 플러스 2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하은이 한번 놀아볼까? 하은아 다시 한다. 야 얘 접선이 얘 이등 분하려면은 하은아 이 직선이 뭐 해야 돼? 그렇지 중심지나지 맞지? 얘 무슨 점이야? 얘 무슨 점이야? 원밖에 점. 그 원밖에 점 주어졌을 때 이렇게 접선의 반경에서 만들 수 있겠어? 만든다는 뭐야 그럼? 일반형. 일반형? 개소리하지 말고. 그다음 뭐 해야 돼? 접선 반경 만든다는 그다음 뭐 해야 돼? 그린 다음에 D랑 R이랑 그리고 D랑 R이랑 같다. 될까? 형 좀 방정식 때리면 되지? 성적은? 되겠어? 네. 얘가 얘 원 2등 분하려면 뭐든 지나야 된다고? 아 네 중심. 뭐야 중심 맞지? 네. 중심 지났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해서 원바퀴 좀 이용해가지고? 네. 안 된다 뭐 할 건데? 원의 중심이랑 적점. 이유가 알아가지고. 이유고 D랑 R이랑 같다 하고. 될까? 네. 방식 만들면 되지? 네.
용인 할 수 있겠어? 예. 준식아 진짜 할 수 있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응. 괜찮아, 같이 나랑 죽으면 되지. 준식아, 이 직선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어디 지나야 돼? 뭐야 이 자식아, 한번 들었어? 어느 중심을 지나야 이 정도 되는 거야? 응. 원밖에 전이야? 네. 원밖에 전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빨리 말해. 너 기울기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원 위에 있는 점 주어졌을 때 만드는 거 알아? 알아. 알아? 응. 진짜야? 응. 그 원 밖에 점 모르겠어. 원 밖에 점 모르겠어? 원 밖에 점 이렇게 잡는 거야. 기울기 모르니까 M 놓고 마이너스 2,0 지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준식아, 1,1 지나는 거 만들어봐. Y는 M, X-1, 어, 그렇지, 이렇게 만들려고. 원 밖에 점 주어졌을 때. 근데 이 직선 기준에서 지금 원 밖에 점이지. 이 원 바뀌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 접선이야? 이럴 수 있겠어? D랑 R랑 어때? 반지름은 1이지? 응. D 구할 수 있지? 네. 원의 중심이랑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 바꾼 다음에 거리 공식 이용해가지고 쫙 때리면 되니까. 다시 접선의 방정식 얘 2등분 하려면 원의 중심 지나야 돼? 원밖에 점이야? 접선의 방정식 D랑 R 같다? 얘는 R이 왜 1이야? 응. 뭐 비교쳐먹는 거야 그런데. 아, 그 반지. 네, 알죠, 그렇죠. 그 루트심은 반지가 나온다. 될까 보네. 자, 아들아 고생했어. 자, 씻고 갑시다. 씻고 갑시다.
Ahem.
아닌데? 야, 성진아 너무 눈치가 없지? 나빠요? 어, 지랄봐. 야, 왜 용현이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잘 잤지? 아, 멋있었어요. 왜 멋있었어? 왜 멋있었어요? 자, 도영이 등입니다. 먼저 방정식 바로 넘기시고 발전력은 크지 않습니다. 도영이도 도영이도 자, 얘들아 두달 남았어. 축하합니다. 시험법이 나온 대로 빨리 알려주세요. 시험이 나왔니? 안 나왔지? 복습 좀 많이 하시고 갑자기 먹는 봤다. 아, 맞다, 없지. 아, 이거 돌아버리겠네, 얘들아. 2분만 더 쉬자. 2분만 더 쉬자.
나 친구들이랑 모였냐? 몇 시간 있어? 몇 시간 있어? 두 시간밖에 안 있어요. 오, 그 남은 시간, 남은 시간. 남은 시간이요? 응. 뭐 있지? 뭐 했지? 응. 모르겠어요, 뭐 했는지. 남은 시간. 나 자꾸 왜 물어봐. 근데 어떻게 그렇게 뭐 했는지. 재밌는 거 했겠지? 네? 네. 맛있는 거 먹었어? 아니, 돈이 없어서. 아, 거지라서 못 먹었어? 네. 했겠지 그랬어. 내가 뜯기면 아, 뜯겨? 누구한테? 아, 청준이 막 그런 애들한테? 장준이 걔는 공부밖에 안 해서 안 나오잖아. 어, 진짜로? 몰라요, 쟤 만나요, 걔는. 되게 멋있다, 맞지? 재근이도 언젠가 공부하느라 안 나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이게 오늘 루즈하냐? 느낌이? 왜 이렇게 루즈하지? 기분 분위기가? 왜 그래 루즈 아빠 오늘? 노트 다 꺼내시고 노트 다 꺼내시고 노트에다가 와 찌개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노트에다가 찌개 필기하세요. 오늘도 멋지게 필기해서 아예 새로운 장을 쓰세요. 새로운 장. 맨 앞에 있지? 새로운 장을 쓰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제목 크게 쓰세요. 제목. 제목. 두 줄에 걸쳐가지고 쓰세요. 제목은. 고정의 이동입니다. 안주야, 빨리. 아쭈! 아, 이렇게 돌아버리겠네, 자. 지우게. 빨리 써, 빨리 지워, 어쩌시고. 오, 짓거리고 있어. 무슨. 어, 나이가 몇 개야, 지금? 도영이 이동 제목을 크게 크고 이쁘게 써 두 줄을 걸쳐가지고 도영이 이동 할 내용이 막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되게 많으니까 자 도영의 이동 도영의 이동 도영의 이동 빨리 좀 지울래? 저도 기다리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빨리 써 빨리 써 두 줄 도영이 이동 도영이 이동 글씨가 뭐야? 아직도 애야? 몇 살이야? 몇 살이야? 17살이지? 네. 야 송재근 이게 몇 살 차는 거야? 그렇지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똑같이 생겨가지고 너의 나이를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치 진짜 자 갑니다 동행이 좀 갈게요 일단 먼저 이거 먼저 갑니다 점 점의 이동 먼저 가겠습니다. 점의 이동. 잘 봐라. 점 있습니다. 점. 자, 2,4가 있습니다. 2,4 있습니다. 자, 2,4가 있습니다. 2,4는 점이야. 민지야. 또 몇 살 남은 것 같은데. 정신 잡어. 정신 잡어. 되게 중요한 개념 시간이잖아. 2,4. 점이야, 도영이야. 점이야, 도영이야. 점이지? 점이야. 재근아, 2,4가 뭐라고? 점이야. 점이잖아. 딱 찍히는 거 맞아? 네. 점이잖아. 하나 맞니? 이 새끼 이동시킬게 자 간다 얘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 X축으로 재근아 얼마만큼? 이만큼 어 Y축으로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 이렇게 할게 할게 얘들아 평행 이동이지? 그럼 잘 봐봐 어, 평행 이동이지? 어... 그럼 간단해 이래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냥 2 더해주면 돼 어, Y축으로 3만큼 이동한 그러나? 그럼 원래 4였거든? 어, 플러스 3 해주면 돼, 이렇게 그럼 제가 몇 코마 몇이야? 4,7 어, 4,7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돼 평행 이동 어. 자, 봐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인데 자, 이렇게 있을 때 원래 2,4가 여기 있거든? 자, 2,4 자, 2,4 얘를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겠고 이렇게 그리고 Y축으로 3만큼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은 그냥 뭐 진짜 뭐 그렇게 되겠지 뭐 X축으로 4,7 뭐 이렇게 되겠지 평행 이동한 거야?
준주가 어려운 거 아니지? 야, 이동시키는 거야 그냥? 진짜 할 수 있지 누구는? 아, 족밥이지 뭐. 할 게 있나? 제가 여기까지 비벼지지? 네.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거 갈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점의 평행이동은 지금 점의 평행이동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하면 돼.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하면 돼. 점의 평행이동 그냥 하면 돼. 그대 그냥 하면 돼.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면 돼. 자연스럽게. 준식이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자연스럽게. 그렇죠. X축으로 이만큼 움직였어? 그럼 이 더하고 Y축으로 3만큼 움직였어? Y축에서 더해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다음 거 해도 돼, 재산아? 다음 거 할게. 이것만 살지. 1. 잘 봐. X축 대칭. X축 대칭 이동할게, 얘들아. X축 대칭 이동할게. 이게 뭔 소리일까? 이런 건데? 자, 이거. 자, 여기 2,4가 있거든, 이렇게. 2,4. 야, X축이 얘야. X축이 이거야, X축. 야, X축 대칭으로 이렇게 보내버린다고. 그럼 X축 기준으로 얘를 보내버리니까 이렇게 찍히겠지, 이렇게. 이렇게 찍히겠지, 이렇게. 준수가 될까? 맞아? 봐봐. 여기 2,4다. 그럼 X는 2고, 봐봐. 여기 4야. 그럼 여기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잘 봐. 하은아, 얘 X좌표 몇이야? 어, 2야. 하은아, Y좌표 몇이겠어? X축 기준으로 뒤집혔지? 그럼 여기 위에서 네 칸인가 이건 아래에서 네 칸 아닐까? 몇이겠어? 그렇지. X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준수가 보여? X축 대칭 이동하니까 뭐가 바뀌었어? Y값이 부호가 바뀌었지? 아, Y값 부호가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자 이게 되겠고 잠깐만 Y값의 부호가 바뀌어 이렇게 Y값에 부호가 바뀌어. 부호가 바뀌어. 용기나 뭐가 바뀐다고? 뭐의 부호가? Y값에 부호가 바뀐다고 지산아 맞아? 어? 지산아 집중하고 있는 거 맞냐? 1,5 1,5 X축 대칭 이동 어떻게 되는 거 맞냐? 1, 마이너스 그렇지 되겠어? 되겠어 대체 존나 쉬운 거야. 하은아, 이게 암기냐? 아니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지. 제일 쓰레기가 이거다. X축 대칭 이동? Y의 부호. 그딴 거 하면 안 돼. 반드시 머릿속으로 연상해. X축 기준으로 바꾸잖아. 대칭이 하나, 대칭. 맞아, 용현아? X축 기준으로 대칭한다고, 재근아. 네. 뭐가 바뀌겠어? Y값. Y값이 뒤집히잖아, Y값이. 그걸 느껴야 된다고, 암기하면 안 된다고, 준식아, 맞아? X축 대칭이 뭐가 바뀌어? 뭐가 될까? 됐어? 암기 아니야. 암기 아니야. 암기면 죽는 거야, 그치? 암기에 찔려서 죽는 거야? 요즘이지. 요즘이지. 다음 거 할게. 2,3. 당연히 X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정말 뭐 나오겠어? Y축.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나? Y축 대칭 이동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은아, 센스있게. Y축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뀌겠어? 당연히 X가 바뀌겠지. 당연한 거잖아. 하나 불러.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응. 그렇지. 마이너스 2커버 사이 되겠지. X에 뭐가 바뀌겠지. 어, 바꿔. 바꿔라 그랬어. 바뀌어. 부가 바뀌었네. 위 안 했더라. 어떡하지? 얘들아, 바뀌어라고 해도 돼? 바뀌어라고 써도 될까? 볼펜으로 썼니? 바뀌어라고 해도 돼? 바뀌어도 돼요? 어? 바뀌. 바뀌. 뭐 그래서 바뀌. 바뀌면 약해. 맞지? 바꿔가 뭐야, 맞지? 차라리 X값, Y값의 부호를 바꿔라고 하던가. 미안해, 내가 흥분해가지고 이거 끼임으로 할게. 끼임. 어, 알겠지? 방귀 끼임. 그 끼임으로 할게. 알겠지? 바뀜. 괜찮을까? 미안해. 후민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자, 여기서 바뀌므로 할게. 바뀜. 당연한 거 아니야? 느껴볼까? 느껴보자. 느껴보자. 자, 여기에 2,4가 있어.
B컷만 나가있어? 그만 나갔어? 자, 여기 바꿀 거야. 자, 대칭할 거야. Y축으로 대칭할 거야. 대칭하면은, 대칭하면 여기 대충 찍히겠지, 찍히겠지. 찍혔을 때, 준수가, 이 좌표 불러.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그렇지, 마이너스 2,4. 준수가, Y축 대칭하면은, Y값밖에 안 바뀌어. 그럼 그대로 유지받지? 뭐가 바뀌어? X축. X축. X값, X값 바뀌어. 맞지? 당연한 거야. 맞아?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유면아? 당연한 거 맞아, 재근아? 네, 당연한 거야, 맞지? 암기하는 거 아니야? 암기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럼 세 개 갔어, 세 개. 몇 개 있냐면은, 14개. 14개, 알겠지? 11개 남았어? 힘내자, 11개 남았어? 바이아프를 필기했니? 뭐, 주중에 하고 있나? 응. 어, 빨리 필기해, 그러면. 어. 존나 중요한 거 없어. 도형의 이동. 지금 점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봄봄봄봄이 왔네요. 알았어? 줄게.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띠리띠띠띠리. 아 지금 다 지우면 되는 거지. 존나 멈춰. 이거 지는 것보다 한 번 한 게 낫겠다. 간다. 네 번째야. 네 번째 얘들아. 아, 노란색으로 써야 되는데. 아이. 이런. 원점 대칭할게. 원점이 뭐야? 네? 주식은 원점이 뭐야? 원에 있는 점. 아, 지랄 말고. 그만 웃기고, 원점 뭐야? 원의 중심. 아, 야, 원점 뭐야, 형제 이거. 원점이 뭐야? 아, 원점 뭐야? 원을 지나는 점. 민재야, 원점이 뭐야? 원래 2단점. 어? 원래 2단점. 원점 뭐야? 0,0. 0,0. 몰랐지? 예? 몰랐지? 몰랐잖아. 원점 0,0이야. 0,0을 몰라, 있어. 자, 간다, 얘들아. 원점 대칭할게. 자, 원점 대칭하면은, 일단. 원점 대칭하면은. 아, 얘들아, 잘 웃기네. 자, 다 바뀌어. 다 바뀌어.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 그러니까 2,4 안 돼. 부호가 다 바뀌어. 부호가 다 바뀌어. 부호가 다 바뀌어. 부호가 바뀌는 거야. 부호가 다 바뀌어. 부호가 다 바뀌어. 부호가 다 바뀜. 저 좀 멋있게 좀 잘 써봐. 알겠지? 나한테 공간 많이 써도 돼. 야, 공간 많이 써도 돼. 야, 이렇게 화끈하게 하란 말이야. 화끈하게 이렇게 막 얼른 화끈해. 야, 너 알아먹었어, 이거? 너 못 알아보면 죽어. 화끈하게 하라고, 화끈하게. 아, 좀 넓게 써, 넓게. 그래. 넓게. 그렇지. 넓게 써. 준이 너 쓰고 있냐? 그래, 한 바닥 다 써. 한 바닥 다 써. 나 분명 말했어. 한 바닥 다 써. 아니, 그 한 바닥 다 안 쓰면 처음부터 다시 쓰게 할 거야. 아, 그렇지. 아끼지 마. 종이 아끼지 마. 여기서? 종이 아끼지 마. 이제 보여줄게. 자, 원점 대칭이 뭐냐면 봐봐. 여기 2,4가 있어, 여기. 자, 2,4가 있어. 얘를 여기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야.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라고! 에? 맞아, 용현아? 자, 간다. 얘 있잖아. 얘, 이거 길이만큼 이거 보내는 거야.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이렇게 원점 대칭하는 거라, 이게.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켜버리는 거라고, 얘를. 그럼 이 새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봐봐. 야, 야, 잘 봐. 자, 이렇게 네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봐봐. 그럼 자. 통제문, 너 길이 몇이야? 네? 길이 몇이야, 빨리? 이. 어, 빨리 말해. 나 배고파서 형이 찍는 다니까. 자, 이거 길이 몇이야, 이거. 아. 어, 맞지. 봐봐. 나 지금 원점 대칭한다. 야, 봐봐. 얘, 이렇게 반대로 대칭했지? 그 직각삼각형이 뒤집혀서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해다. 아, 똑같은 거야, 맞지? 똑같은 거야. 야, 준식아, 이거 길이 몇이야, 이거. 길이만. 이. 그렇지. 준식아, 길이 몇이야. 아. 그렇지. 준식아, 잡혀도 네가 하자. 봐봐. 얘, 그 뒤로 두 칸 갔어. 몇이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B. 얘 아래로 내려갔어. 뭐야? 마이너스. 아, 그렇구나. 야, 준식아,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니까 둘의 부호가 어떻게 됐어? 달라요. 아, 달라. 그렇지. 들었어? 준식아, 끝내버려. 1,12 원점 대칭했대. 뭐야? 마이너스 1,12. 퍼펙트.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와, 존나 쉬워. 지선아, 쉬워 안 쉬워? 5,6 원점 대칭. 마이너스 1,12. 존나 쉬워. 이거나 됐어? 네. 오케이. 자, 직각삼각형을 이용해가지고 원점 대칭이라는 것이 둘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 보여줬어. 아, 나 알겠어. 민재야, you can do it. 오케이.
자, 그 원점지 지금까지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좀 빡세. 아, 얘들아, 좀 빡세다. 잘했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얘들아, 건방있으면 좋겠다. 자, 간다. 다음. Y는 X 됐지. 아, 노란색으로 써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써야 되는데. 아, 큰일 났다. 망했다. Y는 X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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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 자, 준비됐어? 자, 먼저 하는 거. 자, 원인 세지. 자, X랑 Y랑 바꿔. X랑 Y랑 바꿔. X랑 Y랑 바꿔. 재근아, 뭐 하라고? X랑 Y랑. 아, X랑 Y랑 바꾸라고. 그렇지. 봐봐. 야, 봐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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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마. 쓰지 마. 봐봐. Y가 뭐래? X. Y가 X래. X가 몇인데? 2. 2지? 그럼 Y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 이렇게. 아, 계속 해야지. 아니지. 아니지. 그게 아니야, 여기. 잠깐, Y 자리 2 맞지? 잠깐만. Y가 X래. Y가 X래. 이거 Y가, 얘가 X래, 얘가. 얘가 X래. 얘가 X래. X 뭐지? 2. 아, 2. 아. 야, X는 뭐래? 4. X는 Y래. X는 Y래. Y가 그러자. 4. 4. 그지, 그런 거야.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 기하학적으로 보여줄게. 자, 그래프 좀 느껴도 그래프. 자, 그래프 간다. 그래프. 자, 그래프 갑니다. 그래프. 자, Y는 X 됐지? Y는 X 그릴 줄 알지? 뭐 그러면 혀껴 먹고 죽어. Y는 X. Y는 X. 자, Y는 X 이렇게 있어. 자, 뭐 그릴 줄 알지? 뭐 그리는 거 아니지? 알 수 있어. 자, 2,4 갈게. 2,4. 2,4. 자, 2,4가 있어. 2,4가 있어. 얘들!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야. 재근아, 되겠냐? 네. 이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하는 거라고. 이렇게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하는 거라고. 그럼 이 새끼가 뭐가 되냐고. 네. 뭐 된다고 했어? 4,2 라고. 하은아, 4,2 Y는 X 대칭. 오케이, 보여줄게. 왜 Y는 X 대칭하면은 왜 이 새끼 4,2 되는지 잘 봐봐. 우리 눈대중으로 좀 하기가 힘드네. 직각삼각형 빌려올게. 자, 직각삼각형 잡아. 직각삼각형 있겠어.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자, 예. 자, 길이 좀 볼까? 준식아, 얘 길이 몇이야? 2요. 오! 야, 준식아, 사람 돼가는 것 같은데? 이거 길이 몇이야? 4. 허! 그렇지. 간다. 이 새끼, 이 도형을 Y는 X에서 대칭한다. 그럼 봐봐. 얘를 여기 붙이면은 아마 여기에 갖다 붙일 거야. 이렇게. 그럴까? 맞지? 대칭이지? 이 축을 중심으로 대깔끔하게 찍은 거 유나, 유나가 인정해? 맞지? 인정하지? 근데 진짜 하원이 이름에 유나가 들어있네? 생각해보니까 불러보니까 유나가 들어있네? 왜 유나가 들어있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네. 됐지? 자, 길이 갈게. 지선아, 얘 길이 몇이었어? 그렇지. 얘 길이 몇이었어? 그렇지. 지선아, 그럼 자꾸 불러. 4,4. 계속 하지 말고. 4,4. 그래서 4,4. 어디 지선아? Y는 X에서 대칭하니까 진짜 바뀌었지? 그럼 바꾼 거야? 알겠지? 나중에 보여줘. 하지마. 됐어. 그래서 Y는 X에서 대칭하는 게 저렇게 바뀐다는 거 내가 직각삼각형이랑 도구를 이용해서 보여줬어. 이제 할 수 있겠어? You can do it? 이거? 0,1. 그렇지, 이거 봐요. 재근아, 원전 대칭? 4,5.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이거 쉽지? 그 어려운 거 없지 맞지? 그 숨을 쉬는 거 맞지? 예. 밥을 먹는 거 맞지? 좋겠다, 지선아. 그렇게 쳐 앉아가지고 그냥 앞으로 이러고 있어서 되게 좋겠다.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너를 팬지 않겠어. 왜냐면 나도 학원 다닐 때 열심히 학원 했거든. 그 선생님들한테 정말 죄송하네.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 않는 거. 하지 않을 거. 맞지? 다음 갈게. 자, 그 다음. 자, 얘들아. 마이는 마이너스 X 됐지. 아, 노란색으로 쓴 거 좀 깜빡했어.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기억력 봐. 기억력 봐. 맨날 우리 재근이 갑붕어, 갑붕어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갑붕어였다는 걸 진에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재근아, 서로 갑붕어의 칭호를 두고 잘해보자, 알겠지? 예. 양보할 수 없어. 와인 마이너스 X 대치 할게. 얘들아, 존나 줘. 와인 마이너스 X. 야,
Y가 뭐래? 마이너스. Y가 내 새로운 Y가 X에다가 뭐 붙이래? 마이너스. 그렇지! X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라잖아! 그거 뭐야? 4, Y가 마이너스 X 붙잖아? 자, Y자리 마이너스 X 근데 X가 2.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 놈을 여기 넣으면 되는 거야. 다음 X, X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X는 마이너스 Y. 그럼 X자리에 온 놈은 Y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놈. 아, 이렇게.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은 X랑 Y랑 바꾸고 바꿔 X랑 Y랑 바꿔. 그리고 둘 다 마이너스 붙여. 이렇게. 아, 이렇게. 어? 빨간색으로 써야 되는데. 하, 진짜 와. 돌아버리겠네. 이 정도면 진짜 재근이 라이벌 되겠는데. 이 정도 기억력이면 재근이한테 도전장 내밀만 한데. 재근아, 내밀만 하지? 하은아, 하은아, 하은아. 이름에 윤자 빼. 화자를 빼던가, 여기서? 윤은. 괜찮지? 윤근. 윤근도 괜찮은데, 이거. 윤근. 윤근. 괜찮은데? 한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한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까먹었나? 한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뭐지? 한 개 더 있을 것 같아. 원 X,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 이건 안 되는데,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여섯개만 하자. 한개 까먹었으니까 나중에 또 생각만 또 하면 되죠. 자, 그럼 일단 보여줄게. 이거 완전 마이너스 X 대충 보여줄게. 나 안 보여줄래? 안 보여줄래? 보여줄까 그러면? 예. 보여줘 바로. 너 까먹을 거잖아. 보여줘 바로. 보여줘. 보여줘. 오케이, 역시 남자야. 어, 살아있네. 자, 간다. 자, 자, Y는 마이너스 X 먼저 그릴게. Y는 마이너스 X 못 그리면 답이 없어, 맞지? Y는 마이너스 X. 자, 이거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여기에, 봐봐. 2, 4. 2, 4. 자, 2, 4야. 자, 얘를 여기에 대칭 이동할 거야, 봐.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나한테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대칭 이동할 거야. 응? 얘, 얘 좌표. 얘 좌표 갈게. 지사는 얘 좌표 갈게. Y는 마이너스 X 대해서 대칭 이동했지, 맞지? 간다! 갈게! 어딜? 어딜 가? 대칭이도? 네. 갈게, 대칭이도. 자, 간다. 아, 너무 어렵다. 야, 너무 어려운데? 야, 너무 어려우니까 나 어려울 때 필요한 거 뭐야? 어려울 때 필요한 거 뭐야? 봐봐. 우리 어려울 때 뭘 이용해서 항상? 빨리! 삼각형! 그렇지. 직각 삼각형. 그거 이용해가지고 볼게. 자, 직각 삼각 만들까? 직각 삼각 어떻게 만들까? 한 이렇게 만들까? 이렇게? 멋있어. 멋있어. 준수 에이키리베션. 2. 준수 에이키리베션. 4. 자, 그럼 얘에 대해서 대칭인 게 얘를 그릴게. 그럼 얘에 대해서 대칭인 게 그림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오케이. 어때? 나비 넥타이. 어때, 재근아? 간지나냐? 네. 어때, 어린이날 동상신경 좀 나오냐? 네. 나오지.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얘 재근아, 인기리베션. 2. 재근아, 인기리베션. 4. 오, 그렇구나. 어때, 대칭 맞지? 대칭이야? 자, 좌표 좀 해볼까? 자, 재근아, 여기 좌표 불러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4. 그렇지! 오케이. 그럼 재근아, 얘 대칭 이동하면 둘 다 바꾼 다음에 그거 바꾸는 거 인정하냐? 오케이, 인정. 그럼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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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정해져서 대답하면 되겠지. 됐습니다. 된 것 같아. 자, 여러분 여섯 개를 했습니다. 여섯 개를 했어요. 아, 여섯 개 더 해야 되는데. 자살하는 거 아니야? 자살하는 거 아니야? 제발, 자살하면 안 되는데. 저거 되죠, 이제? 네. 저거 되지? 줄게. 형, 나만 열심히 하는 거 같은데? 형, 인지야,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인정하냐? 응? 하은아,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인정해?
우리 쌍한테 좋았잖아. 아 근데 오늘 분위기 왜 이렇게 처져 있냐고. 왜 숙제를 다 해오면 처져 있고 숙제를 안 해오면 왜 집중하고 이게 뭐야? 해보자는 거야? 그럼 오늘 숙제를 해오는 날 아 내가 안 갈 거서 그렇구나. 아 정신교육을 안 해서 그렇구나. 하나 정신교육 한 30%씩 해주고 가야 되는데 맞지? 걔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데 내가 정신교육 하자 하면 준식이 쫄아가지고 그날은 공부 열심히 한다? 근데 안 갈구잖아? 대충 간다. 인정하냐? 아니요. 아니야? 아, 항상 열심히 해. 알았어. 아, 2번. 도영이, 그럼 드디어 나왔어. 자, 여러분. 점을 이동시키는 거 알려줘서. 아, 나 방금 전에 우리 뭐였다고? 도영이. 아, 봐. 도영이. 아, 방금 전에 점에 이동했잖아. 점에 이동으로. 어, 이제 도영이. 도영 하겠다고, 도영. 어. 도영 하겠다고, 도영 이동시키겠다고, 도영이 누구 있어? 야, 도영이 누구 있냐? 우리 몇 년 도영 뭐 있었어? 원. 원이랑? 사각형. 어, 칠 말고. 마름. 어, 마름아. 사각형. 힌트. 직선. 어, 직선, 그렇지. 직선. 원, 직선. 야, 한번 이동시켜볼 거야. 행운을 빈다. 민지야, 행운을 빌어도 돼? 훈러? 훈러는 아니네. 자, 한 단. Y는. 자, 좀 간단한 거 볼게. 자, EX 플러스 1. 자, 얘가 볼게. 자, 얘 간다. 얘랑 생각시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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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얘는 이거 볼게.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 추워지나? 괜찮아? 살만해? 살만해 그대 없이도? 아니야 노래 가사인데 너무 아재 노래라 모르겠다. 아 미안해 너무 세대 차이 난다. 요즘 가수 이름도 모르는데 x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 어 이런 건데. 아 얘들 봐봐 예식 할게. 자 도형의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 좀 어렵거든. 좀 중요하거든. 자 도형의 평행이동이야. 도형의 평행이동 좀 중요하다. 첫 번째 거 제일 중요해. 도형의 평행이동 존나 중요해. 나와 도형의 평행이동은 도형의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 자, 봐봐. 자, 이렇게 있어. 자, 이거 먼저 그려볼게. 자, 이런 게 있어. 자, 얘는 y는 x제곱이야. y는 x제곱이야. 그 다음에 나 이거 그려볼게. 자, 이거 그려볼게. 자, y는 x-3의 제곱 한번 그려볼게. 하은아, 꼭지점 몇 코마 몇이야? 어 3,0이야 준식아 꼭지점 뭐라고? 3,0. 용현아 꼭지점 몇이라고? 3,0. 할 줄 알지 이거는? 네. 재근아 꼭지점 뭐 할 줄 알지? 네. 사경을 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야? 정신 네. 차려. 아야 3,0이야 지선아 꼭지점 몇이라고? 네? 꼭지점 몇이라고? 3,0이야 그럼 봐봐 꼭지점 3,0이면서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자 봐봐 빨리 봐. 야 준식아 너 이 새끼를 이 새끼 만들었어. 오른쪽에 몇 칸 움직였어? 3칸. 오른쪽 3칸 움직였지? X축으로 몇 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3만큼. 봐봐 이거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어. 잘 봐. 야 재근아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야! 함수는 이렇게 됐어. 존나 신기하지 않아? 네. 뭐가 신기해? X 플러스 3이 돼요. 맞지? X 플러스 3이 될 것 같은데 X 플러스 3이 될 것 같은데 봐봐 3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세상에 마이너스 3 된 거야. 이야! 이렇게 됐어.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그대로 가. 3만큼 평행이동 3 더하면 된다고. 하은아 알겠어. 근데 봐봐 도형의 평행이동 지금 네 눈깔로 확인해. 봐봐 3만큼 이동하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갔잖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도형의 평행이동은 부호를 바꿔서 넣는다. 어? 뭐 한다고? 부호를 바꿔서 넣는다. 언제 언제? 도형의 평행이동. 평행이동 그렇지. 도형의 평행이동은 대칭이동 아니야. 도형의 평행이동은 부호 바꿔서 넣는 거야. 부호 바꿔서. 부호 바꿔서 넣어. 부호. 부호 바꿔서 넣어. 부호 바꿔서. 부호 바꿔서. 부호 바꿔서. 부호 바꿔서. 부호 바꿔서. 부호 바꿔서. 준씨가 어떻게 된다고? 부호 바꿔서 넣는다고. 지는 어떻게 넣는다고? 부호 바꿔서 넣는 거야. 민지 어떻게 넣는다고? 어머 부호 바꿔서 넣는다고. 알겠어? 부호 바꿔서 넣는 거야. 봐봐. 그럼 어떻게 넣는 건데? 어떻게? 자 간다 출발. Y는 아 봐봐. Y 3번도 이동했지? 부호 바꿔서 넣으라고. 부호 바꾸면 되잖아. Y-3 그럼 Y-3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부호 바꿔서 이렇게 넣으라고. 어? 됐어? 그 다음에 자 출발. 2 X 이만큼 부호 바꿔서 넣으라고. 이렇게 부호 바꿔서 이렇게 넣으라고. 이렇게 넣으라고. 이렇게 끝. 어? 준씨가 넣을 수 있겠어? 시계 또 지랄하네. 간다. 못하면 죽는 거야. 이렇지 바이스 마이너스 해봐. 해봐. 네 해봐. Y 똑같아. 평행이동 빨리 불러. 마이너스 어 6? 아 지랄 말고 마이너스 3이다 3. 어 누가 없어? 마이너스 7. 아아 이거 엄마 엄마 사주세요. 3만 더 평행이동하면 부호방어 들라고 면 아 마이너스 3? 어 마이너스 3. 그래 진짜 내가 어려운 거 시킨 거 아니야 맞지? 오늘 그래 계속해봐 아 4 4 X 나 X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 하고 괄호 닫고 그리고 마이너스 그렇지 어려워 쉬워 쉬워 존나 쉬워. 이거 못하면 자살이야. 지금 할 수 있지? 네 이거 너무 쉽지? 네 뭐 어려운 게 없지? 용인 할 수 있지? 어 보여봐. 솔직히 왜 부호 바꿔서 들어가요? 너 이거 봤잖아. 3만큼 이동한 게 부호 밖에 들어가잖아. 경험적으로 아 3만큼 이동한 게 부호 바꿔서 들어갔구나. 그럼 다른 거 다 똑같다고 할 수 있겠어 용인아? 진짜 할 수 있어? 아 미안해 이 벌리고 있어가지고 넣을 뻔했잖아 그치? 아 부호 바꿔 넣는 거야? 아 제발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진짜. 야 하은아 할 수 있지? 민지 할 수 있겠어? 아, 저 존나 싫어 씨 존나 싫어. 야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세상에 넌 제일 간단하게 가르치고 있어. 아 그치 그래서 간단한 수 없어 알겠지? 이거 또 간단하면 이건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어. 아 힘들었어 아 나 혼자 하고 그치? 오늘도 나 혼자 하고 있어. 오늘 나 혼자 하는데 최선을 다할게 알겠지? 오늘 도영이 형 열심히 공부하고 갈게 알겠지? 너희 공부하지 마. 내가 혼자 다 보고 다 할게. 맞아 갈게. 자 평행이동 부호 바꿔서 넣는다. 자 열심히 다 필기했지? 예. 필기했지? 네. 준다 1회 시작해. 1회 이제 괜찮아? 어 1회 시작해. 1회 시작해. 1회 이제 봐봐. 근데 얘들아 근데 그런데 뭐라고? 무슨 대라고? 무슨 대? 그런데 그렇지. 네가 잘 대학은 이거 편집할게. 편집할게 이제. 그런데 잘 봐봐. 야. 너 어차피 너희 정리할 때 이거 마이너스 이해할 거 아니야? 함수 만들 거니까 마이너스 이해할 거잖아. 맞아 하은아? 이제 이해할 거지? 멍때리면 안 돼. 어딜 보고 있어? 이걸 왜 보고 있어? 빨리 이걸 봐. 중요한 거야 이제. 저기 너 대학 안 보내줘 알겠지? 이거 봐. 우연아 보이지? 이해할 거잖아. 지나 이해할 거냐?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봐봐. 아,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해할 거니까 봐봐. 자, 얘 이해하면 자, y는 2에 x, 아,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너 플러스 1 원래 있었고, 여기다가 마치 플러스 3, 어차피 이해할 거니까. 준식아, 또 멍 때리고 있지, 이 새끼. 또! 아, 초점 씨. 야, 어차피 이해할 거니까. Y축 평행이동은 그냥 뒤에 붙이자. 야 Y축 3만큼 평행이동하는 거 어차피 이해할 거잖아. 지잖아. 빨리 봐. 어차피 이해할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뒤에 붙이자. 괜찮겠어? 아 그래서 편의를 위해 Y축 평행이동은 그냥 붙이자. 편의를 위해서 진짜 편의를 위해서 그냥 붙이자.
그냥 붙이자. 그냥 뒤에 붙이자. 뒤에 잘 그대로 붙이자. 그대로 붙이자. 그대로 붙이자. 아, 아 그냥 편의를 위해서 그대로 붙이자. 여기까지 하거나? 네. 진짜 되겠어? 네. 아, 부탁할게. 부탁할게. 돼? 해. 야, 이제 평 이동해. 지성. 와이드. 4. X 마이너스. 어. 아 그리고 플러스 어 플러스 A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2 플러스 그렇죠 되겠어? 돼? 돼? 어 됐네 오케이 됐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되는 거 맞지? 네 되는 거 맞아? 네 방금 이런 거 있잖아 아니에요 대건아 네 동전 줄 뻔했어 아니요 알겠지. 네. 자자하자 알겠지. 하지마. 동전 꺼내기 좀 하지 말자. 가슴에 나 불쌍하게 생겼는데 그러지 말자고 알겠지. 네. 담당할게. 자, 평행이동 끝났어. 평행이동 끝났어. 윤아는 평행이동 끝나면 뭐 하기로 했어? 아 빨리 불러. 재치기 좀. 어 어디. 재치기. 어 X 재치기도 보여줄게. 야, 미리 말할게. 평행이동만 빼고 나머지 다 똑같아. 평행이동만 빼고 나머지 다 똑같은 거야? 평행이동만 빼고 다 똑같은 거야? 다시 말할게 뭐라고? 어 점의 평행이랑 똑같다고 민지야 네? 뭐가 똑같다고? 점의 평행이동이랑 어떻다고? 똑같아 어 똑같다고 잘 봐봐 X축 대칭 이동할게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수 쓸게 이렇게 EX 플러스 1이지 야 X축 뒤집어 뭐가 바뀌었어? Y가 바뀌었지? Y에 뭘 바꾸면 돼? 부 그렇지 끝 Y에 부 바꿔 마이너스 Y는 EX 축을 이렇게 아 Y에 부 바꾸면 돼 그럼 자 양변에 마이너스 넣으면은 Y는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1 그렇게 되는 거야 아 존나 재밌어 와 존나 재밌어 아 얘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y는 ex 플러스 1 있었지? y는 ex 플러스 1. 자, 이렇게 닫혀봐. 얘가 y는 ex 플러스 1이야. 얘를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얘를 지칭, x축으로 뒤집어. 뒤집었어. 용현아, 뒤집으니까 뭐가 바뀌었어? y 값이 바뀌었어. 그렇구나. 여기까지 유지가? 자, 다음 거 할게. 자, X축 대칭 이동은, 자, 여기 뭐라 써야 돼? Y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 2. 거기야. 됐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 2. 그렇지. 오케이. Next problem. 자, X축 대칭 이동 끝났어. 하은아, X축 대칭 이동 끝나면, 그 다음 뭐야? Y축 대칭 이동. 송대근? 네. 마이너스 대칭 이동. 뭐가 바뀌었어? X. 그렇지, X. 그럼 X 대신에 뭐 넣으면 돼? 마이너스. 그렇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 오케이, 그렇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렇지. Y는 EX 플러스 1. 자, 주식아, 넣어봐. Y는 마이너스 EX 플러스 1.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그게 어디 국민아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네. 너무 쉽지 할 수 있지? 네. 암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암기하는 거 아무것도 안 줬어 암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 다 마음으로 느껴야 돼 지상 마음으로 느끼고 있니? 마음이 지금 집에 가 있는 거 같은데? 집에 있는 너의 마음을 느끼고 있니 지금? 느끼고 있지 살려 힘내줘 이거 지금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좀만 버텨 내가 한 시간 남았어 한 시간 남아있어 아직까지 한 시간 남았다는 게 되게 비현실적이야? 너희 시험이 한 달 남은 거 비현실적이야? 현실적이야? 현실적 아 그건 현실적이야? 사실 이 공간에 있다는 거 비현실적 아니 너 왜 이렇게 나만 하고 있어 또 나만 공부하고 있어 나만 공부해 진짜 엄마가 되지 지운다 줄게 Thank you.
빨라야 돼, 또. 진짜 너 빨아주고 와, 알겠지? 대답해서. 뭐요? 빨아주고 와. 뭐야, 농담으로도 해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잖아. 예. 늦었어. 엎드려 절반 꺼져. 자, 간다. 자, 이번엔 뭐 할까? 수지가, 그 다음 무슨 대체, 무슨 이동이야? 네? 무슨 이동이야, 그 다음에? X. 아니,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하잖아. 아, 뭐. 원.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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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점 대칭. 다 똑같다 그랬지? 뭐 한다고? 예? 뭐 한다고? 다 어떻다고? 맞고요. 다 똑같다고. 점 대칭, 점 대칭 이동하니까 똑같다고. 점 대칭 이동하니까 똑같다고. 원점 대칭. 야, 원점 대칭. 하은아, 원점 대칭 어떻게 하는지 빨리 거기 읽어봐. 빨리. 아, 뭐라고? 부호가 더 바뀐다. 그렇지. 부호가 더 바뀐다 그랬지? 부호가 더 바뀐다 그랬어. 부호가 더 바뀐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자, x 대신에 뭐 넣으면 돼? 빨리. 마이너스 x. 아, 마이너스 x. 그렇지. y 대신에 뭐 넣으면 돼? 그렇지. 될까? 자, 넣으면 넣어볼까? 재근 앞에 넣어봐. 어떻게 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그렇지, 오케이. 자, 정리하면 어떻게 돼? y는 2x 마이너스. 그렇지, 2x 마이너스. 그렇지. 맞나? 맞지, 오케이. 됐어, 됐어. 원점 대칭. 원점 대칭. 행운을 빌게. 된 거야, 그러면? 넘어갈게 이제. y 2x 플러스 그 다음 뭐 있었어? y는 빨리 불러. y는 x 그렇지. y는 x 대칭 이거 어떻게 하겠어? 둘이 어 바꿔야 돼. 그렇지. x 대신에 y, y 대신 x. 해봐. 불러봐. 저 수정화 어? 바뀌는 거 이거. 어, 당연하지. 2y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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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그랬는가? 어, 오케이 오케이. x는 2y 플러스 1. x랑 y랑 바꾸는 거야. 아. x랑 y랑 바꾸는 거야. 아. y는 x 대칭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어. x랑 y랑 바꾼다 그랬어. 보여줬어. 출발. x는 2y 플러스 1. 정리하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한 개 남았어. 무슨 대칭? 빨리! y는 마이너스 어. x. 그렇지. y는 마이너스 x.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x 대신에 마이너스. 그렇지. x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래서 마이너스 x. 넣어서 정리하면 썰기 쉬운 건데. 어, 지랄 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네. 될까? 정리하면 y는 y는 2분의 1x 오 2분의 1x 플러스 2 플러스 어? 마이너스 2 플러스 아니야? 플러스 맞냐? 플러스 2분의 1 그렇죠. 아, 다 가르쳤어. 두 개 빼고 다 가르쳤어. 두 개 가르치면 너 자살할까봐 참아. 내가 그걸 가르칠 용기가 없어. 그거 다 가르쳤어? 저는 몇 개 가르쳤어? 12개. 12개. 절대 잊으면 안 돼.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하려고 할 때마다 그 페이지를 참고해야 돼. 참고해야 돼. 알겠지? 참고해. 참고 뭐 하라고? 참고. 어, 참고. 참고! 참고하는 거 알겠지? 이건 어땠어? 괜찮았어? 네. 나중에 써먹을 거지? 써먹을 거지? 아니요. 안 돼. 쓸 때마다 로열티 내야겠지? 자, 지우게. 자, 얘들아, 유형 두 개만 하고 쉴게. 유형 두 개 너무 오반가? 한 개만 하고 쉴까? 예. 어, 족가세요. 부신할까? 잡수세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
유형 1번. 자, 첫 번째 도깨 포인트. 야, 이 새끼를, 이 새끼를 옮기는 평행이동이래.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그대로 간다 그랬지? 네. 자, 불러.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3만. 어, 3만큼? 맞아. 네. 맞잖아. 네. 오, 마이너스 2가 1 들으면 3대 0이 되잖아, 맞지? 네. 더셈 뺄셈이야. 네. 자, 재근아, Y축으로는? 마이너스 2. 아, 7R 말고. 네? 오. 3이 마이너스 2. 얘는 초등부터 다 있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어, 마이너스 4. 그래. 자, 초등부 별 뻔했잖아, 너 때문에. 맞지? 됐지? 됐어. 야! 얘를 옮기래, 이거만큼! 이거만큼 옮기래. 존나 쉬워. 진짜 걔 존나 쉽다, 진짜. 완전 걔 무시하는 거지잖아. 쟤 지가. 쟤. 빨리, 평행이동 해봐, 이만큼. 아, 쟤를, 저 점을, 평행이동 해봐. 6. 어. 6, 어. 6, 마이너스. 그렇지. 그 마이너스. 쉬워, 안 쉬워? 존나 쉬워. 6, 마이너스 6. 이게 쉬워요? 응? 지랄지 말고. 아직 너무 힘들어요. 아, 나도 힘들어. 누가 제일 힘들어? 저요. 누가 제일 힘들어? 야, 니들 앉아서 구경만 했지. 나 뭐했어? 아주 그냥 지랄 발광을 했다, 아주 그냥. 아, 이렇게 지랄 발광을 했는데 우리 민지 조식이 지단 죽으려고 했어. 하잖아. 제가 아 죽여 내 핸드폰 내놔. 네? 핸드폰 내놔. 자, 1065번 풀어보는 거야. 야, 중하야 못 풀면 그냥 나 접시에 코 박고 죽어 그냥. 풀어. 풀면 쉬어도 돼요? 어, 풀면? 아, 얘 한 문제 더 풀려. 네. 어, 진짜 진짜 딱 두 문제만, 두 문제만. 그냥 빨리 하는 게 나아, 그냥. 빨리 해봐. 풀어봐. 잘했으면 좋겠어. 잘했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뺏기지 말고. 왜 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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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그게 쉽지. 잘 맞춰서. 초콜릿이라서 그래. 맞아? 예. 또 답정 나갔잖아. 준식 풀었어? 아니. 왜? 하야 하! 준식아! 어려워요. 하라고! 선생님 답이 안 나오는데요? 그거 네 인생에 답이 없는 거겠지. 아니, 아니. 됐어, 빨리 봐. 야, 왜 안 돼요? 하은아, 풀었어, 풀었어. 풀었어. 민지야, 풀었어, 풀었어. 어, 한 대. 풀었어. 풀었어. 아니. 아, 몰라. 자, 가자. 야. 마이너스 1, 4를 평행이동 하겠대.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 평행이동이래. 준식아! 네. X 어떻게 변했어? 이만큼 변했잖아! 얘를 그렇게 이동시키겠다고! 그 준식아! 마이너스 1을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하면 뭐야? 1! 1! 뭐라고? Y는 이렇게 하겠대! 얼마만큼 평이동했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얘 뭐 한다고? 마이너스 B! 어! 뭐라고 준식아? 아니 그럼 얘가 뭐래? 빨리빨리 뭐래? A A 콤마 똑같잖아 얘. A, B이자. 1. 어, B는? 어, D. B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맞았어? 쌤 맞았어? 왜 1이에요? 뭐가요? 3 아니에요 A. 에이?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지 않았어? 네 그럼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2. 아 그냥 더하는 거예요? 어 평이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한다고 했잖아. 맞지? 어. 점이지 맞지? 네 점이니까 그냥 하면 그냥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네 도형 만 직선력 원이지 그럼 부 바꿔도 되는 거야. 됐지? 한 문제 남았어. 한 문제 남았어. 근데 아 못 풀잖아? 쉬지 마.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어. 자, 이거 되죠? 자, 봅니다. 봐봐. 야, 얘를 뭐래? 얘를 뭐래? 얘를 도형을 도형을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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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X축으로 2만 마이너스 2만큼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3X 플러스 2가 된대. 아니네 얘랑 Y축 위에서 수직으로 만났네. 평행이동하면 얘랑 수직으로 만났네. 해보자. 첫 번째 거 도끼 먼저 할게. 첫 번째 거, 예, 예. 예. 이거 봐, 여기 1번까지 도끼 할게. 1번. 자, 그러자. 직선의 평행이동. 2번도 평행이동 했대. 네. 할 줄 알지? 네. 불러. Y는? A 플러스 2. A X 플러스 2. 그렇지, A X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 예? B? 왜요? 뭐야? 아 플러스 B 있었구나. 아 어.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잘 됐다. 자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 시켰어. 두 번째 도끼 할게. 아 두 번째 도끼 할게. 이거 잘해야 되는데. 야! 제가 얘랑 Y축 위의 점에서 수직으로 만나. 수직! 용이 나 수직! 수직하면 뭐가 떠올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그렇지! 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용이 나 내 기울기 몇이야? 3. 그럼 이 새끼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3. 그렇지. 오케이. 제가 얘랑 수직에서 수직이래. 쟤랑 얘가 수직이래. 쟤랑 얘가 수직이래. 쟤랑 얘가 수직이래. 그럼 너 기울기 3이니까 너 마이너스 3분의 1 해야지! 맞아 중심간? 이게다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플러스 b 마이너스 3분의 1. 수직. 자 수직 조건을 해석했어 맞지? 수직 조건을 해석했어. 자 2번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어. 한 개만 더 찾으면 되는데 B만 찾으면 되는데 B 어떻게 찾을까? B 어떻게 찾을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마이너스 3분의 플러스 1이거든? Y축 위에서 만났는데 Y축 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났네. 얘가 저 노란색 이렇게 만든다. 안 돼! 안 깨졌어. 되는 날인가 봐. 너희의 상태와 달라. 맞지? 너희는 지금 너희는 없다. 너희 같은 게 없어 여기. 아, 버려졌어. 한 개 더 찾자. 삐 어떻게 구할까? 삐 어떻게 구할까? 와일 데이? 계속하지 마. 뭐야? 와일 X에요? 그렇지! Y제편이 어때? 네? Y제편이 몇이야? 네. Y축 위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Y제편이 같다는 거야. 아, Y축 위에 점에서 만났다는 것은 Y제편이 같다는 거야. Y제편이 같다는 거야. 준식아 이게 Y제편 몇이야? 아 이거 2네? 아 미안해. 2야 2.
맞은편 몇이야? 2. 2잖아. 그럼 쟤도 맞은편 몇 대야 돼? 2. 이거 맞은편 누군데? B-. 그렇지, 그렇지. 얘가. 맞은편 얘가 몇이 돼야 된다고? 2. 그렇지. 이렇게. 얘 3번이야. 3번 독해. 비 몇이야? 3분의 12. 3분의 12? 3분의 11. 3분의 11? 3분의 11. 아, 어렵다, 맞지? 어렵다. 좋됐다. 아, 근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난 첫 번째 뭐라 그랬어? 평행이동 하라고 해서 평행이동 시켰어. 평행이동 시켰어. 근데 얘랑 수직이래. 그래서 기울기를 알았어. 얘는 그 반성대 1이라고 알았어. 그리고 Y축에서 만났는데 Y제품이 갔대. 그래서 얘가 이기라는 거 알았어. 그래서 푼 거야 그냥. 쟤는 어때? 좀 어렵냐? 아니요. 쉬워? 네. 하은아 좀 어때? 쉬워. 아니 내가 완전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대답만 하라는 거 같은데. 너희는 어때? 할만해? 네. 민지야 너무 어렵니? 어, 준수가 좀 어려워? 하은아 좀 어때? 어려워. 어려워. 좋겠네 맞지? 네.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설명. 평행이동 하라고 평행이동 했어. 그게 저 새끼가 얘랑 수직이래. 아 그 기울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알았다고. 그 다음 말축 위에서 만난대. 아 그 말축편 갔다는 거야. 말축편 갔다는 거야. 말축에서 만나면 그 말축편이 너는 이거고 너는 이니까 갔다라고 해서 빚까지 구했어. 행운 줄게. 고생했고 자 씁시다.
지옥에서 온 전형사자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준식아! 지들만 가려고? 그건 안 돼요. 어, 지산이랑 준식이 막 다 버리고 너희들만 가려고? 인성 부족. 가자. 이제 시작해. 하네, 네. 허락 받았어. 할게. 굉장히 밀조치자. 점이평에 이동했어. 그럼 그냥 그대로야. 점이평에 이동했다. 그럼 그대로다. 자, 1번. 1번 독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빨리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래 마이너스 4. Y축으로는 어 그냥 2. 뭔 마이너스 2야 죽었냐고. 가장 뜨다는 거야 뭐야. 됐지? 자 점 이렇게 된 건데 이 평행 이동에 의해 가지고 뭐가 이 직선 이 새끼가 한다잖아. 얘가 이렇게 된대. 얘 평행 이동하래 얘. 자, 얘 평행 이동한다. 얘 평행 이동할게. 이거 평행 이동할 거야. 평행 이동할게. 용현아, 동영이 평행 이동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X. 어. 마이너스. 마치랄 말고. 플러스 도형의 평행이동 부호 바꿔서 된다고 했잖아, 맞지? 네. 어, 플러스 A Y 응? 아, 플러스 C. B Y 맞지? 네. Y 대신에 뭐 넣으면 돼? Y 마이너스 E N 네. 플러스 C는 0 됐다. 전개할게. 준식아 보고 있는 거 맞냐? 네. 지랄마 안 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사기를 쳐. X 플러스 BY 플러스 4 마이너스 2B 아 플러스 C는 0 됐다. 평행 이동 시켰다. 그래도 이건 쟤랑 똑같단다 얘들아. 얘랑 X-5Y 플러스 10이랑 똑같단다 얘들아. 얘랑 똑같단다. 어 Y 앞에 B고 Y 앞에 마이너스 5네. B는 몇이니? 5. 마이너스 5. 얘랑 다를 수 괜찮겠어? 네. 어 B 마이너스 5. 얘 뒤에 있는 얘랑도 얘랑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 얘는 14 플러스 C가 10이 돼야 되네. 아 10이 돼야 되네. 재근아 C는 몇? 마이너스 알았어 알았어. 어 B 마이너스 5 C는 마이너스 4. M은 몇이지?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는 건데? 용현아 M 몇이니? 마이너스 어 M 마이너스 4. N은? 어 M 마이너스 4 N은 2. 끝. 다 더한 몇이지? 마이너스 11.
안 보여요. 알겠어. 얼굴이 너무 컸지? 우민아, 어렸냐? 네. 어째? 너무 어려운 거니? 아니요. 전에 쉬운 거 아니야? 이 정도 전에 쉬운 거 아니야? 네. 부등식이 싫어하고, 부등식이 어려워, 이게 어려워. 아, 둘 다 쉬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되게 오만 번 줄 알았네. 야,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 너무 어렵냐? 네. 어려워? 뭐가 어려워? 다. 다 어려워? 시도는 해봤어? 응. 안 해봤지? 쉬운 줄 안 해준 줄 어떻게 알았어? 설명이 어려워. 아, 설명이 너무 어려워? 응. 존나 어려워? 많이 봐줬는데 진짜 지금 너무 어렵냐? 예.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만 하면 되는 건데 너무 어렵다. 밑줄 하나 체크포인트 어디? 평행 이동했대? 아니 누굴 평행 이동했대? 어... x제곱 플러스 아 얘가 뭔데? 예 얘가요? 어 원 원이잖아 맞지? 네 원을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어 y축으로는? b만큼 어 그렇게 평행 이동했다면 누가 됐대? x 빼기 4 j x 빼기 4 아 그리고 플러스 y 플러스 1 제곱이었어. 아, 또 평행 이동하면 되잖아. 4야? 네. 평행 이동하면 되잖아. 하은아, 얘 점이야, 도형이야? 도형이지. 도형의 평행 이동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도형의 평행 이동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빨리. 점의 평행 이동은 점의 평행 이동은 어떻게 그냥 도형의 평행 이동은 도형의 평행 이동은 어떻게 읽어 빨리 필기했던 걸 읽어 도형의 평행 이동 어떻게 하겠어 부호 바꿔서 부호 바꿔서 넣기로 했지 네 하은은 어떻게 한다고 보 바꿔서 넣자고 어떻게 넣자고? 보 바꿔서 보 바꿔서 넣자고 얘가 얘 됐다고 그랬는데 설마 이 상태로 넣는 사람 없지? 이거 무슨 형이야? 일반형 일반형이지? 일반형 뭘로 바꿔? 표준형 바꿔야겠지? 바꾼다는 형 넣어보자 자 표준형 바꿀게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4 부 바꿔서 넣는다 지선아 뭐 한다고? 부 바꿔서 부 바꿔서 넣을게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대? A만큼 부 바꿔서 뭔데? X 마이너스 A 맞아 넣는다 넣는다 X 부 바꿔서 넣으라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넣으라고 X 마이너스 A 했어? 네. 원래 있던 거 뭐야? 마이너스 2고 뭐가 어렵다는 거야 4 바꿔서 넣으라니까 평행이동 뭐냐 네 Y는 얼마큼 움직인대 Y P 야 우지산 네. 4 바꿔서 뭐야 저거 Y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 어떻게 넣으면 돼 Y 마이너스 B 아 그리고 플러스 그렇지 마이너스 1 저거 이게 몇이라는 거야 지산아 4 어 지산아 얘랑 어떻대
뭐가 오르고 있겠지? 뭐가 부가가서 늘어나니까 뭐 오르고 이러고 하나? 준아 A 몇인데? 2 A 2 B는? 3 7화 말고 아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 이제 뭐가 어렵다는 걸까? 뭐 바꿔서 넣으면 돼. 하나 어렵니? 응. 너무 싫은데? 앞에는 원의 방정식에 비하면 그냥 부 바꿔서 넣으세요 밖에 없는데? 너무 어려운 건가? 끝이네. 준식아 부 바꿔서 넣을 수 있겠니? 네. 너무 어려운 거 욕하는 건가? 주어? 네. 민수 줘야 돼? 문제 읽어. 야, 성적 어디다 비춰줄 거야? 빨리 집중해. 어디다 비춰줄 거야? 저 미역국나 1호. 어, 이 새끼 옮겼다잖아. 원점이 뭔데? 0,0 맞지? 야, 이준식. 네? 0,0을. 0,0을. 1,2로 옮기는 평행이동이 뭔데? 알지 말아봐. 0,0을 1,2로 옮기는 평행이동이 뭐냐고요. 빨리 X축을 얼마만큼? 1,2만큼 X축은 1만큼 X축은 얼마만큼 X가 0에서 1로 갔잖아. 어? 네. Y는? 2 Y는 2만큼 이거 뭐 어려운 거야? 어려워 이거? 아니요. 이게 첫 번째 독해인데 이게? 좀 뭐 어려운 건가 이거? 그 다음 할게. 포물선은 꼭지점에 잡혀 구하래. 좀 구할 포물선이 옮겨지는데 포물선 꼭지점 구해가지고 그 꼭지점이 어떻게 바뀌냐. 포물선 이 새끼 있는데 야, 옮겨질 거야. 이 평행이동 시키겠대 포물선을. 그 꼭지점 바뀐 꼭지점 잡혀 궁금하네. 하나 혹시 좀 구할 줄 알아 몰라? 혹시 좀 구할 줄 알아 몰라 빨리 말해. 몰라요. 혹시 좀 구할 줄 몰라요. 저는 구할 줄 알아 몰라. 형 이거 그냥 표준형 뭔지 모르나? 용이야 표준형 혹시 뭔지 아니? 예. 어 표준형. 아이고 표준형 못 바꿔요. 그래서 다 까먹었어요. 뭐 어떻게 뭐 해야지 뭐 어, x제곱 플러스 4x 상상 뒤로 제끼고 이거 못 바꾸면 뭐 어째서 완전제곱씩 만들어야지. 하나 완전제곱씩 만들려면 뭐 필요해? 플러스 4 그렇지 절반의 제곱. 왜 4를 니 맘대로 더하세요? 얘 동점만 이겨서 많이 4하죠 해가지고 풀러 하나 x 플러스 2의 제곱 어 응? Y 해야 돼. 아? 어? Y. Y? 뭔 셈이 돼요? 아, 네. 마이너스 5. 아, 마이너스 5. 꼭지점을 구할 줄 아셔야죠. 준식아, 꼭지점 불러. 마이너스 2, 9. 마이너스 2, 9, 마이너스 5. 응. 준식아, 표준형 바꿀 줄 알지? 네. 어. 원점을 점 1,2로 평행이동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평행이동 이렇게. 너 꼭지점을 옮기래, 꼭지점을. 꼭지점을 옮기래, 이게 뭐야, 이게. 꼭지점을 옮기래, 우지선 하나 옮겨. 마이너스 1,2. 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뭐가 어려워, 이게. 세근아. 네. 토케, 니가 처음부터 해봐. 원점을 점 1,2로 옮기는 평행이동. 구할 수 있겠어? 네. X가 얼마큼 옮겨졌어? X1 Y는? 2 맞지? 네 꼭지점 바뀌는 거 알고 싶대. 꼭지점 구했지 맞지? 표준형에서 예 꼭지 맞지? 옮겨 당연하지? 네 훨씬 쉽다니까? 앞에 있는 게 어떻게 존나 어려운 거 배운 거야.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이거 마지막 날로 먹는다더냐. 날로 먹는다더냐 지사나. 어? 빨로 드세요 빨리.
넘어갈게. 네. 이게 다 했나? 네. 하고 있니? 이게 다 했어, 지나? 오케이. 하은아, 밑줄 어디야? 밑줄 쳐. 빨리. 도깨 포인트 어디야? 아, 그, 그것보다 앞에 있는 거. 아, 아. 이만큼 또. 못하면 죽어, 이제. 간다. Y는 EX 플러스 K. 1번 도깨 하는 거야, 1번. 자,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우진아, 점이야, 도형이야? 도형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후 바꿔주기로 했지? 후 바꿔서 넣어. Y. Y는, 어, 2. E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 플러스 K. 그렇지, 플러스 K 마이너스 3. 잘하네. 정리할게. VX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7 했잖아. 형이 좀 하라고 해가지고 전 했어. 다음 거 두께 손잭은 다음 두께 포인트 어디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응. 5에 접할 때. 접할 때 뭐 하라고 그랬어? 네. 어? 아, 접할 때 뭐하라고 했어? 접할 때요? 어. 빨리 뭐해 빨리. 접할 때 뭐해 빨리. 데이, 데이. 응? 데이브 아니야. 접할 때 뭐해? 그려야지. 그렇지. 그리라고. 좀 그려. 네. 아, 그리잖아. 그릴게. 원 이렇게 있지? 그렸어, 이렇게. 용현아, 그렸어. 그림 이상하지? 뭐 할까? 반지름. 아, 반지름이랑. 원 중심이랑. 직선 사이.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점, 점. 접점. 접점이야, 뭐 해야 돼? 이어야. 이어야지. 이었을 때. 반지름이랑. 어. 반지름이 뭐가 같아? 직선 사이. 그래. R은 D랑 같이? 또 쓰면 되잖아. 자, 우지산. 중심 잡혀 불러. 0,0. 0,0. 반지름은? 루트. 어, 반지름 루트. 반지름 루트. D 구한다. 직선 이거 있지? 뭘로 바꿔야 돼? 어, 표준형? 이게 표준형이야? 아, 일반형. 어, 일반형 바꾼다. EX 마이너스 Y 플러스 K 마이너스 7은 0. 해가지고 오케이? 준식아, 뒤 니가 구해라. 루트. 아. 4 마이너스 4 플러스, 아, 5. 아, 루트 5분의? 마. K 마이너스 7. 절대값 K-7. 응. 앞에 루트 5 곱할게. 5는 절대값 K-7. 못한 사람 없지 이거? 또 나왔네. 또 뭐 구해봐라. 민지야 풀어.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 절대값은 상관없어.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 빨리 불러. K-7은 뭐라고? K. 빨리 복습 좀 해. 준식아. 네? 풀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랑 5. 그렇지. 두 개 있다고. 응. 재근아, 암산해. K 몇이야? 12. 7을 말고. 네? 아, 2. 아, 2. 여기는? 12. 아, 12.
합치 몇이야? 14. 용현아, 나 평행이동 할 수 있지? 예. 얘 접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해야 돼? 그 그린다는 뭐 하면 돼? 당신이랑 응. 식사 조한준 씨랑 식사 다니는 거 갔다 왔지? 예. 하면 되잖아.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다음 빨개 하은아 밑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어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어 자 1번 한다 평이동 할 줄 알지? Y는 X 플러스 1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2A만큼 뭐야 이게? 계속 똑같은 거잖아 빈지야 바꿔 니가 Y는 X 마이너스 A 어? 어 플러스 1? 플러스 그렇지 이렇게 잘하네 바꾸면 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첫 번째 독해 끝 두 번째 도켓 포인트 성재근 도켓 포인트 두 번째 찾아 직선이 1 어 X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어. Y 빼기 2 제곱은 4의 넓이를 어. 2등분할 때 2등분한다 저 어떻게 분할 건데 그려가지고 어 2등분한다는 거 뭔 소리였어 지금 두 개 그려가지고 원의 중심을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렇지 원의 넓이 2등분한다는 거 네 뭐 한다고?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렇지 원의 중심을 지나도 굳이 계속 똑같은 거 나오잖아 맞지? 뭐 새로운 두께가 있니? 원의 중심이 뭔데 재근아? 원의 중심이요? 어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1콤마 이 마이너스 1콤마 이 누가 지난다고? 얘가 지난다고 뭐 할 수 있어 이준식 데이 데이 그렇지 어디다가 Y는 어 X 플러스 데이 그렇지 이거 대입하면 되지 네 맞아 네 풀러 대입해서 2 2는 마이너스 1 어 A A 플러스 1 그렇지 A 몇이야 2 어 뭐가 어려워 놀랐다 진짜 어려운 게 없고 계속 재탕 하는 게 진짜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다 진짜 어렵다고 하지 진짜 딱 하나 더 한다 1079번 글 예쁘게 하시고요 됐어 한다 1079번 준식아 네. 어디 밑줄 칠까 어디 밑줄 칠까 말해봐 대칭이동 대칭이동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혹시 기억나? Y는 X에서 대칭이동 Y는 X 대칭이동 Y는 X 대칭이동 하면 얘 어떻게 됐어 2,4를 대칭이동하면 뭐가 됐더라? 마이너스 2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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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4 2,4를 Y는 X 대칭이동 Y는 X 4,2 그렇지 X랑 Y랑 바뀌어 그렇지 X랑 Y랑 바뀐다고 X랑 Y랑 바뀐다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 Y는 X 대칭이동하면 X랑 Y랑 바뀐다고 X랑 Y랑 바뀐다고 따라서 바뀐 점을 Q라고 했나? Q가 뭐라는 거야, 용현아? 3,1 그렇지, 3,1 그렇지, 이렇게 한다고 어려운 거 알잖아 다음
2를 X축의 대칭이라고 말해. 그 점을 R이라고 하겠대. X축, X축 뭐가 바뀌어? 와이 빨리 뭐가 바뀌어? 아니 와이 부호가 바뀌어. X축 대칭이 맞아? 위에 있는 것에서 아래 오지. Y값이 바뀐다고 부호가. 그럼 어떻게 되는데 준지가? 3코마 마이너스. 그치 3코마 마이너스. 그렇지 잘하잖아. 끝났지? 삼각형 PQR 넓이 구하는. 삼각형 PQR 구하래. 성적은 어떻게 구할까? 넓이요? 아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까? 빨리 그거 아니네 신발끈. 그렇지 신발끈. 신발끈 해야지. 신발끈 한다. 누가 제일 만만하냐? 1,3. 어? 1,3 제일 만만해? 오케이 출발한다. S는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1,3이 제일 만만하대. 지사니까 1, 3. 또 지수나 불러. 다음 거 3, 3. 1. 어 그리고 3, 2, 3. 그치 그 다음 2, 3. 그렇지 이렇게. 그만큼 넓이 구하는 공식 됐죠? 자 갑니다. 자 출발. 하나 둘 셋. 자 2분의 1 절대값. 자 노란색 다 계산하면은 1 마이너스 3 더하기 9. 자 얘네 빼자. 빼면은 마이너스 9 더하기 3 마이너스 1 빼면 넓이 나오겠네요. 네. 몇 시지? 2. 2야? 네. 오, 2야? 진짜? 진짜 확실하지? 네. 아, 이렇게. 신발끈 종류. 복습하시고. 복습 많이 해야 돼. 복습 많이 하면 몇 번까지 했습니까? 2형 5번까지 했어? 뭐, 소개 목적으로 달성했네. 2형 7개니까. 아이고 설명하는 시간이 진짜 존나 오래 걸리구나. 아무 고생했고 집에 잘 가시고요. 또 전날 제가 열심히 전화하겠습니다. 숙제 성실하게 잘 해오세요.